네, 자동차 부품주 선정에 오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선순환이기도 나오고 있고요. 직접적인 자동차 완성업체보다는 또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코스닥에서도 관련 주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난히 좀 자동차에 관련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적으로도 경기가 회복이 되고 또 신차 출시 기대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에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까지 또 이러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글로벌 자동차 시장 속에서도 이 회복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어떤 성장에 따른 기대감이 높여져 간것 같습니다. 네. 물론 완성차도 완성차지만은 최근에도 두각이 나타냈던 것은 바로 전기차 시장 확대인 것 그쵸, 네.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들이 충분히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도 좀 작용이 되기도 했었고요. 뭐 현대차의 경우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사실은 중국에서는 좀 미미하게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적극적인 공략을 위해서 뭐 밍투라는 전기차 모델을 상반기 내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에 이어서 뭐 아이오닉5라든지 또 제네시스 또 기아차에서는 신형 카니발도 또 차츰차츰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신차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좀 관련 부품주들을 좀더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는 이렇게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안이 또 상원 그렇죠. 통과가 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비적인 부분에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이를 통해서도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모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가 사실은 물론 부품주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물론 전기차 관련주들도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2차 전지에 좀 관련주들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완성차 차량에 납품을 하고 있는 하나하나 또 납품 관련주들이 또 시장 속에서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떠오를 테마주로 제가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 뭐 자동차 회사들 지금 전기차 회사로 트랜스포밍 되고 있는 지금 분위기인데요.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섹터들, 전반적인 부품주들, 흐름도 좀 살펴주시죠. 네. 네, 올해 들어서 뭐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관련주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전기차 하면 바로 2차 전지 관련주도 그쵸. 올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네. 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을 보면은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보다 관련 부품주들이 또 강세로 그러니까요.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관련주들이 충분한 또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 연초 이후부터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가 워낙에 뚜렷했었습니다. 네. 물론 지난 2월에는 애플카에 대한 후유증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좀 종목들이 충분한 좀 조정이 나왔었지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금세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동차 부품주들의 경우는 충분히 힘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확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신차 출시에 대한 계획들을 속속히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은 자동차 관련주들을 한번 꼭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제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은 배터리 하나 납품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그 관련 부품주들은 어느 회사든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글로벌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다 배터리도 다 자체 생산하는 지금 분위기 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제가 오늘 최선호주로는 동원금속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범퍼 그리고 도어 프레임 등과 같이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오랜 협력사로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미 1976년도부터 현대차 포니에 도어 프레임을 국내 최초로 생산을 전통이 했을 있네요. 정도로 네. 굉장히 역사가 있는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기아차 조지아 공장 인근에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안정적인 주요 고객사를 확보를 한 만큼 오히려 매출 성장에 따라서는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워낙에 주력 고객사들이 올해는 이렇게 신차 출시들을 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이 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또 나온 소식들을 보니까는요, 최근에 타이거 우즈가 사고 당시에 타고 있던 차량이 제네시스 GV80으로 좀 알려졌었는데요. 내부가 거의 손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체 부품을 공급했던 동사가 주목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동원금속의 경우는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는 부품주라 생각되면서 제가 동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원금속의 일본 흐름 보시면은 오히려 좀 지지라인은 21선 부근에서 구축하면서 방향 자체가 우상향으로 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이평
상승선이 좀 정배열로 만들어진 상황이고 매물대도 소화를 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동원 금속의 경우는 다시 한번 조정을 지나고 나서 재차 반등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봉의 흐름 보셔도 오히려 한 차례 주가 급등을 하고 난 뒤에 추세를 좀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주선 부근에서 지지라인을 구축하고 오히려 재차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바닥권에서 거래량까지 함께 동반이 되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동원 금속의 경우는 이제 막 바닥을 탈출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동종목 최선호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1240원에서 132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1450원, 손절가는 114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급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동원금속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테마 이슈는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